스님 나오라고 했는데요. 이 집안에 무당이 나오든지 스님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닭띠, 지금 용띠, 뱀띠. 지금 여기 국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농사를 어디서 져요? 왜 총병이라고 얘기해요? 총병은 얼굴이 빨갛게 된걸 총병이라. 아, 군대 있을 때 많이 얼어가지고 총병 얻었다고. 나는 지금 여기가 그런 게 아, 아닌 줄을 아는데 그게 농사 아니. 짓는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총병이라는 게 그냥 저 시골에 잠시 살았었고 어릴 때 지금은 아니고 그냥 부산 사는데 요 이렇게 홍조가 옛날 수도 홍조 뭐 이런 거다 알아가지고 저기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괜찮고, 괜찮은데 엄마 사주 굉장히 세요. 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박복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 그죠? 힘들게 살았어요. 네. 아주 빡셉니다. 사주팔자 자체가.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사주팔자가 지금 이러면, 뭐 때문에 빡센지 알겠죠? 아, 살아온 걸다 아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아빠 덕분에, 아버님 덕분에, 안 그래도 빡센데 더 빡세졌습니다. 더 빡세졌는데, 지금 정사생이 지금 대주님, 잠깐 가셨습니까? 아,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 가면서 또더 빡세졌습니다. 그죠? 예. 지금 엄마가 아주 빡세다, 빡세다. 완전히 빡세요. 아빠 돈, 금전. 금전에 대한 손자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손자가 나라고 했고, 그러니까 올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음력으로, 아직 반년도 안 갔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혹시나, 역시나 하지 말고, 대출 혹시라도. 받은 거 있으세요? 대출은, 뭐 때문에 받으신 건데? 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도 돈 많이 못 벌지만은 차상위계층 되시려고 네네. 아버지 많이 아프시고 엄마도 조금 아프시고 네네. 그거 받으실 뭐집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혹시나 내년에 혹시나 대출이 없었거든요. 대출 자식들하고는 관계 없다고 했고 동사무소에서 이해됩니다. 무슨 그래서 말인지. 근데 그런 손자 말고, 그거는 뭔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한거 말고, 아빠가 혼자 이제 사고 아닌 금전 사고를 낼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직은 커요? 아니요. 금액 안 크면 괜찮아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그냥. 그래,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올해 보자, 내일 보자. 사주팔자를 둘러봐서 오늘 다 1년 신수를 들고 봤을 때 여기에 지금 3년 안쪽으로 상문이 들어 있습니다. 상문이라는 거 뭔지 알죠? 네. 거의 상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상문을 치는 게, 쳐내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계예요, 아니면 직계에서도 많이 멀어지지 않아요. 완전 멀어져 봤자 이종입니다. 이종간이에요. 많이 길어봤자. 근데 직계일 수도 있다. 나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가 죽는다. 라고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힌트다.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돈이 조금 금전이 들더라도 대수대명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상황이 집안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앞으로, 엄마 앞으로 대수대명을 질러서 엄마한테 가서 상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 부산 사니까 엄마가 그런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안들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 자에 지금 보는 것 같으면은 동기의 일신에서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구중구천을 떠도는 상망조상이 있다. 저 그거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누구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거기 말고
또 하나 또 내 동생인데 태어나지 못한 동생. 내가 요거 한지한 5개월 정도 됐어요. 명확하게. 근데 명확하게 이걸 알았는데 지금 우리 삼촌이 지금 좀 그런 것들을 타는 것 같아. 선하고 착하고 예쁜 자손인 건 알겠는데 한 번씩 직성이 아, 그거 다 버렸어요. 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아, 부모님 말하면 예전에는 반발심도 있었는데, 네. 예, 나중에 가서 아니면 아니다. 바꿨어요, 저. 바꿨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효자는 안 되겠다.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고 왔어요. 저 성격도 지나갔고, 다 지랄 같은 거 아는데, 다 내려놨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머니고 손이고, 근데 저도 이때까지 이런 데를 안 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 뱃속에서 태어나려면 내 동생이 인연줄을 맞고 있다. 아, 이게 진짠가? 한번 여쭤보러 온 거고, 보실 줄은 몰랐죠, 저도. 이게 인연줄을 맞고 있다. 맞고 있고요. 네. 구천에서 고조할아버지 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줄여서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고 있고, 거기서 제 인연줄을 보면 우리 집을 감고 있다. 그거까지는 알고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첨사 다른 데서 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 사살 알아오셨어요? 아니면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고조 할아버지가 왜? 내가 절에 다녔거든. 절에 가서 스님이 뭐좀 물어봐주면 대충이라기보다는 정성들여서 이제 좋은 말, 나쁜 말 조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에를 갔는데, 이렇게까지 신점을 보러 다니지는 않아서, 어머니는 한 번씩 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뭐, 제가 뭐, 뭔 일이 있으면 엄마 가서, 아, 제가 저렇게 될 거다. 대충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다? 아,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살 거라고 알고 계셨고, 반대를 하셨고, 차살 때, 내가 집을 나올 때, 저 부모님 분가를 했거든요. 그거는 또 대충 알고 계시더라고요. 딱두 가지. 엄마가 무당집에 다닙니까? 지금은 안 가실 건데, 신수 보러 한두 번씩. 그거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혹시 엄마 집은 아니겠지? 아, 그거는 뭐 등불이 하얗다고 하는데, 지금 외삼촌이 절에를 불공을 드리러 많이 가고 어찌됐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문을 막는 겁니다. 막으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그 상망도상에 대한 대우, 그리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할수 있으나 어찌됐든 사정에 따라 힘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당연히 죄일 수 있지. 당연히 죄지. 죄지만 죄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를 탓하거나 엄마를 탓하거나 아버지를 탓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 아, 저 그런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그치만 중요한 건 죽은 망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동생 아니냐. 귀신이라고. 할아버지도 귀신이고, 엄마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때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두면서 이 할아버지들은 누구든 다 대우를 해주고, 동생이 그래도 허강허강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잘 저기 한다고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는 게 결국에는 인연줄을 맞게 되는 거고, 귀신이기 때문에 명목상은 그렇지만 허강허강하고 이러고 댕기지만은 오빠야 오빠야 하고 댕기지만은 그렇지는 않잖아.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워서든, 보고 싶어서든, 사랑해서든,
와서 이렇게 만지면 사람은 산 사람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아.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누구든 좋아. 좋은데 제사 어차피 안 지낼 거면 연가등 달아서 7월 백중에 계속 천도 시키세요. 아, 저 물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할아버지하고 동생을 이렇게 비용 뭐 이렇게 좀 초원해 준다, 초원해 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요, 많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걸 네네. 어 걷으려면은 뭐 칼 한 줄로만 있어도 걷는다는데 명목상 그래도 가위라도 차려놓고 뭔가 대접이라는 게 정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맞고 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 그때 송아쌤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무당이 얘기하던데 이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여기서도 이야기하면 그걸 하려고 마음은 생각하고 근데 부모님 몰래 그렇죠 아 부모님 몰래 이게 네네.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좀 개입이 되면 또 예. 어, 아니 그게 마음 아파하실까봐 마음 아플까봐 뭔 말인지 알지 네, 마음 아파하실까봐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제가 가서 뭐 저 혼자 사고 알겠어요 뭐 치성꽃도 비싸게 달라고 해서 저 네. 솔직히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얼마 달랍니까? 700 그건 굿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럼, 알았어요 네. 알겠으니까 여기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명함 있으니까 뒤에 이제 요거 스케줄 끝나고 나면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뒤에 통화를 하시고 이렇게 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점사를 보는 날이라 아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